자, 추억 속에 남은 오래된 게임을 기억 속에서 꺼내보는 시간, 그때 그 시절 게임 무작전입니다. 온라인 축구 게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 무엇이 있나요? 저는 피파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럼 피파 말고 떠오르는 온라인 축구 게임은 무엇이 있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 게임 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바로 강진축구입니다. 2000년 10월 아담소프트가 제작하고 서비스를 하다가 넷마블로 넘어가 서비스를 했던 게임 강진축구는 축구라는 종목의 스포츠 게임이며 전성기 때는 정말 많은 유저의 수를 보유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RPG 게임과 스타크래프트가 흥하고 있었을 때였지만 이전부터 오락실 게임들의 인기가 많았고 플래시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에 PC 온라인으로 나온 축구 게임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게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세계 최초의 온라인 축구 게임의 타이틀을 거머쥔 게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구공을 가지고 드리블과 패스를 이용하여 상대방 골대에 골을 많이 넣어야 하는 축구라는 평범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B급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강진 축구를 플레이하고 캐릭터를 고르게 된다면 말이 달라지죠. 패스, 드리블, 슛만으로 승부를 보는 일반적인 축구 게임이라기보단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는 것까지는 동일하나 그 과정이 참 반칙의 수준을 넘어선 게임, 축구라는 장르 안에 대전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팀원들과의 전략적인 플레이도 중요했고 지금의 롤처럼 누가 킬을 많이 했나 누가 딜을 많이 했나 이처럼 강진축구에도 누가 골을 더 많이 넣었냐가 중계되었고 일단 축구라는 장르이다 보니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때 당시 친구들과 함께 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래픽은 별로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정도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죠. 특유의 누워서 달리는 듯한 캐릭터를 조작해서 팀원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게 각종 반칙을 선사하고 강진축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각각 핏살기와 초핏살기가 존재했는데 핏살기라도 보통 슛이나 패스에 관한 핏살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두들겨 패는 핏살기라니 이게 축구 게임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B급 감성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게임입니다. 추가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까지 더해지면서 전략적인 요소가 생겼습니다. 캐릭터의 능력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이었죠. 애초에 스포츠 게임인데 심판도 없을 뿐더러 축구 경기장에서 상대를 패고 기절시키고 방구 끼고 축구 게임인데 골 넣는 것보다 싸우는 걸 더 많이 하던 유저들은 대부분 동점 상황인 적이 많고 그 상태로 한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골든볼이나 점수 차이가 7점 이상 너무 차이나게 벌어지면 바로 승패가 정해지는 홀드 게임 같은 룰도 있었습니다. 강진축구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강진축구 대회도 열리게 되고 대회 당시 해설도 진짜 축구 해설 같아서 보는 맛도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왜 유저 수가 빠져나가고 서비스를 종료했을까요? 아담소프트는 강진축구의 인기를 실감하며 수익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프리미엄 회원 제도를 내세웁니다.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던 게임이었고 연령층도 높지 않았던 게임이었는데 프리미엄이라는 제도를 내놓게 되면서 돈을 쓴 유저들만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생겨나게 되고 무료로 즐기는 유저들은 여러 가지로 게임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유저들이 빠져나가겠죠. 몇몇의 프리미엄 유저들만 남게 되자 아담소프트는 저작권을 넷마블에게 넘겨주면서 넷마블이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프리미엄 제도가 사라지면서 다시 유저들을 불러오는가 싶었지만 넷마블은 캐릭터의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육성 과금 시스템을 추가해버리고 무과금 유저는 과금 유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2007년 4월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대부분 게임들이 무료에서 부분 유료화로 넘어갈 때 과금 밸런스를 못 지키면은 정말 대부분 망하는 것 같네요. 추후 2013년 6월에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11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었지만 2017년 4월에 이 또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서 이제는 할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B급 감성의 축구라는 가면의 대전 액션 게임 강진축구. 제대로 된 과금 밸런스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픽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부분만 잘 해결됐으면 지금도 운영했을 수도 있을 만한 게임이었고 게임 스트리머, 유튜버들도 시청자와 함께 웃으면서 재밌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임인데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게임 무작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